어몽길과 함께하는 도전 16좌 시즌 3. 그 13번째 산행은 불갑산이다. 불갑사 주차장을 출발하여 불갑사, 덫곡의 장군봉을 거쳐 정상 연실봉까지 오르게 된다. 이후 다시 구수제와 불갑사를 거쳐 불갑사 주차장까지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산행 코스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호남의 명산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러 모인 1,500여 명의 원정대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어느덧 맛깔스럽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지천에 널린 새빨간 꽃무릇이 가을을 알리는 불갑산에서 어몽길 대장과 함께하는 도전 16좌, 그 13번째 도전이 이루어졌다. 높이 516m에 달하는 이 산은 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아늑하며 많은 인파가 북적이지 않아서 조용한 산행을 하기에 좋은 산으로 유명하지만 단 1년 중 이때만은 발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굳이 이때에 어몽길 대장이 13번째 도전지로 이곳 불갑산을 추천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가요, 초입에 막 산 입구에서 막 불이 나고 있습니다. 불이. 전 산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상상하면 불갑산을 빼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상사 축제 기간에 딱 그 기간에 오지 못했지만 지금이 저 절정이랍니다. 불가산 곳곳에 이 초입을 완전 지금 물들이고 있는 상사 한번 오셔서 꽤 막 피어오른 꽃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름은 꽃무릇이지만 상사화로 더 널리 불리고 있는 붉은 상사화는 불갑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가을꽃이다. 가을에 접어들기 전 말라 죽어버린 잎의 자리에서 꽃줄기가 나와 여러 송이의 새빨간 꽃이 피는 상사화는 잎은 꽃을 보지 못하고 꽃은 잎을 보지 못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꽃으로 유명한 상사화에는 총 7종류가 있는데 그중 5종류가 이 불갑산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니 과연 불갑산의 주인은 바로 이들이었다. 가는 곳곳마다 꽃무릇들이 발길을 사로잡아 사진을 안 찍고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 늘 사진을 찍히는 입장이었던 엄대장까지 꽃무릇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아, 너무 멋있죠. 불이 나는 것 같아. 불 나는 것 같아. 불 나는 것 같아. 불 나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붉은 꽃무릇의 물결에 취했는지 옛 사랑이 절로 드는 과거의 추억에 잠겼는지 모두들 자리를 뜰 줄 모른다. 그리고 오늘의 추억도 고스란히 사진 속에 남기는 것 또한 잊지 아니하고 산 초입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진 적은 처음이다. 과연 제대로 불갑산의 정상을 만날 수 있을까?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이지만 불갑산의 정상을 오르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엄대장과 대원들은 마지못해 발길을 옮긴다. 아늑한 산세로 잘 알려진 불갑산의 코스는 좁은 길이 완만한 경사로 이어져 있다. 한 줄로 길게 늘어선 엄대장과 대원들은 이내 조용한 불갑산 산행에 접어든다. 얼마나 올랐을까? 숨을 고르고 싶다 싶을 즈음 덫곡에 다다랐다. 갔다가 엄대장님의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대장님. 뭐야 이거 무슨 뭐? 호랑이굴. 오. 사실 불갑산에는 붉은 상사화, 꽃무릇 말고 유명한 것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덫곡에서 잡힌 호랑이다. 덫곡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나오는 불갑산 호랑이굴. 포획 100년 만에 호랑이를 원래 살던 곳으로 귀향시키고 지금 이곳엔 모형만 남아있지만 그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다시 정상으로 향하는 발걸음.
산 입구에서 만남을 잊지 말라는 듯이 산 길가에 줄지어져 피어있는 붉은 상사와 꽃무릇 행렬이 반갑기만 하다. 일행은 노적봉의 산바람을 맞으며 잠시 숨을 고르기로 한다. 발 아래로 펼쳐진 낮은 봉우리들과 그 위를 덮은 흰 구름들이 매우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래서 불갑산을 보고 어머니의 품 같다고 했나 보다. 정상을 코앞에 두고 만난 노르모. 위험한 길과 안전한 길로 코스가 나뉘어진다. 누가 엄대장의 대원들 아니랄까 봐 거침없이 위험한 길로 발길을 옮기는 대원들의 뒷모습이 꽤나 용감해 보인다. 아이고, 어디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게 뭐야 돼? 어, 맞아요. 이게 정상이야. 잘 나와, 잘 나와. 불갑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그 분위기가 아늑하게 그지없어. 높은 곳을 지나가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다. 평온하게 펼쳐진 산 아래 전경과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은 대원들. 감탄이 절로 나온다. 108계단입니다. 속세 모든 혼내를 다 내려놓고 이 108계단을 오르면서 참된 진리를 찾아서 나를 모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고 오르는 계단입니다. 108계단. 불갑산 정상 연실봉 바로 아래는 108번뇌를 내려놓게 한다는 108계단이 있다. 한 계단, 두 계단 하나씩 오르면서 모든 근심과 과욕을 모두 끄집어내어 계단 계단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정말 모든 근심과 걱정, 나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불갑산 정상 연실봉. 108계단을 거쳐 올라와서인지 정상에 도착하면 마음엔 그저 감사함만이 남게 된다. 아, 산에 왔을 때 가을이 왔구나 하는 거 느끼는 것은 무슨 바람. 바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고 상쾌하고. 그 다음에 나뭇잎이, 나뭇잎, 온 산이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형형색색으로 옷을 싹 갈아입는 걸 보면서 아, 가을이구나. 지금 제 뒤에 보는 황금 물결이 쫙 일렁이는 거 보면 아, 가을이구나 하고 느껴지죠. 예. 원 없이 사진을 찍고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아, 여기 참 좋네. 응? 어느 타 있죠? 네. 네, 길이. 야, 완전 가을의 정취를 느낌에서 말이 진품이야. 길이 너무 좋네 여기. 아, 햇살이 나무 사이로 쏙 들어온 게. 네,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하산길에 만난 또 하나의 선물은 불갑산 저수지. 코스마다 새로운 선물을 꺼내놓는 듯한 불갑산은 발길 옮기는 곳마다 가슴 깊이 감동이 절로 일어난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전남 영광군의 이 명산인 그러면서 또 대명의 명사 불갑산 어몽글 대장 함께하는 대명의 도전 명사 16자 중에 벌써 13자의 불갑산을 산행을 했습니다. 제 뒤에 펼쳐진 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붉게 붉게 막 타오르는 이 상사와 와 이 불갑산을 다 헐헐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꽃의 향기가 꽃의 열기가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지고 아 산과 불갑 산의 산과 이 꽃이 너무나 잘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예. 본격적인 단풍이 오기 전 가을이 시작되었음을 제대로 보여준 불갑산 붉은 상사와 꽃무른 물결. 이번 엄원길과 함께하는 도전 16좌 13번째 도전. 빨갛게 달아오른 불갑산에서의 시간은 붉은 상사만큼이나 선명하게 각자의 가슴과 기억 속에 남을 듯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에 가을이 자리 잡고 단풍이 물들어 다음 14번째 도전 산행은 또 얼마나 감동적일지 기대를 해보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본다. 다음 일례 어몽자 생각하는 대명의 도전 명산 16좌에 벌써 14좌 14번째 바로 천안의 광덕산에서 뵙겠습니다. 도전 명산 16좌 14좌의 천안 광덕산 도전 화이팅입니다. 광덕산에서 만나요.